1인승 자동차가 가볍게 날아오릅니다. 자격증 없이 시속 100km로 날 수 있는 미국 리프트사의 자동차입니다. 지난 금요일 도쿄 첫 비행 시연엔 도쿄 도지사가 찾아왔습니다. 70年以上前にですね、あの漫画家手塚治虫先生がですね、想像した様々な未来のテクノロジーが今まさに現実のものになりつつあります。とても、ワクワクしますよね。 도지사가 외국 기업을 직접 소개할 만큼 국적에 관계없이 스타트업 유치와 육성에 진심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쿄도는 50여 국에서 400개 이상 업체들을 초대해 아시아 최대 규모 이벤트를 직접 열었습니다. 일본 회사는 물론 한국 회사도 초대받았습니다.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연출까지 해서 조명을 배치한다든지 대기업과 매칭 프로그램은 물론 시부야와 고탄다 등 주요 번화가를 실리콘밸리처럼 육성해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허브로 거듭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2027년까지 스타트업 투자를 지금의 10배인 10조엔 규모로 끌어올리고 100개 유니콘 기업 육성 목표를 세웠는데요. 투자 기업들을 회원사로 끌어들인 도쿄 창조센터도 지난주부터 문을 열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